일상 속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대원들인데요. 진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진주 소방서에 신임 서장이 부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곧 있을 설명절 주의사항에 대해 김성수 진주 소방서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과 취임하신 그 소감 말씀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진주 소방서장 소임을 맡은 김성수입니다. 개모년 새해 문화와 역사가 있는 진주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주 지역은 도농 복합도시이기도 하고 신도심은 추상복합 건축물이 절비합니다. 산업은 전통 제조업에서 항공 관련 신산업단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소방이 어떻게 지역 안전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특화된 소방 안전 정책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진주로 오시기 전에 남해 소방서장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진주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근무를 했지만 진주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끔 진주에 올때그 진주성 농계 사당을 방문하곤 했었습니다. 산청 출신 강희근 선생님의 시 중에 가락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농계의 충절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애국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진주가 낯설지 않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지역민을 지켜내는 것이 소방의 사명이고 인연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방서에서는 구조 외에도 예방교육과 안전점검 등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임하실 계획입니까? 재난 상황에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잘 하는 것도 또 예방하는 것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임기 동안 좀더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좀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도심 지역은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읍면 단위 지역은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안전교육과 기본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불편하신 분들이 집단 생활하는 요양시설에 대하여 특별히 강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보았듯이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비난 중심의 훈련을 통해서 신속히 구출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 항공산단을 포함한 신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소방민원으로 인해서 애로가 없도록 민원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세 가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설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데다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설 명절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평상시 잘 알고 있는 간단하고 단순한 것만 잘 지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 방문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데 미리 차량 점검도 받고 운전 중에는 안전거리 확보하고 졸리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화기 주변에 가연물을 멀리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전열기구 전원을 끄고 가스 밸브도 반드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